무속인들이 인정이 되고 나면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늘상 고민이죠. 어느 경우에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을 정답이라고 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침에 신당에서 촛불 켜고 옥수 가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가려야 되는지 점심에 가려야 되는지 저녁에 가려야 되는지 뭐 하루에 세 번을 해야 되는지 네 번을 해야 되는지 또 떡은 시루를 쪄서 로키 생긴 시루를 쪄서 올려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떡집에서 사다 올리는 것도 괜찮은지 또 밥은 매번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나물이고 부침개고 전이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30년이 됐지만 저 역시도 처음에 무당이 돼서 이런 고민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때 저도 젊어서니까 더군다나 남자의 손이니까 추하로가 되면은 아침에 7시부터 이제 나와서 떡 찌고 밥하고 나물 볶고 부침개 지지고 하면은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오후 1시, 2시 빠르면은 11시, 12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돼요. 또 시루를 찌다 보면은 시루를 찌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시루 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루 밑. 시루 밑이 있고 이 시루 위에가 있잖아요. 시루.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다 이제 물을 넣잖아요. 물을. 근데 이 물이 조금 많으면은 이 물이 끓다가 시루 밑을 쳐요. 그 여기가 막히니까 시루가 여기는 물이 흥건하게 거득 차고 여긴 다 설리고요. 물이 너무 적으면은 이게 물이 졸아붙어서 시루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이게 또 익지 않고 가루만 남아있고 이런 실수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이 적당하게 물이 있는 양을 이제 맞추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제 시루를 찌는데 이때는 여기 시루본을 붙이잖아요. 시루본을 수증기가 세지 말라고. 이 시루본을 붙인데 처음에는 그전에는 꼭 쌀가루를 해서 어려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쌀가루를 해서 붙였는데 쌀가루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 시루를 띌려면은 그냥 안 떨어져요. 여기다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뜯어야 되는데 시루가 우그러지고 또 우그러지면 어느 데 시루가 빵 굳어나고 그러고 이거 하다가 뛰다가 살짝 놓치면 미리 물이 뜨거운 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살짝 놓치면 뜨거운 물 가지고 정말 몸이 질 뻔도 하고 정말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떡을 시루에 정말로 열심히 찌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루를 한 개를 쪄야 되는지 두 개를 쪄야 되는지 세 개를 쪄야 되는지 네 개를 쪄야 되는지 다섯 개를 쪄야 되는지 또 어느 때는 이제 약어서 꾀가 나니까 시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루를 여기다 한 캔은 팥씨를 넣고 한 캔은 콩씨를 넣고 한 캔은 백설기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띄어서 조금 얇아도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봐도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또 어느 때는 사실 이 시루를 쪄서 하루가 지나면 이 시루 또 이거는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게.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굿당에 가면은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또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매번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버리는 것도 죄스럽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한 개도 안 버렸단 말이에요. 엄마가 시루떡을 쪄놓으면은 이 시루떡 자체도 그냥 말려가지고 티밥 장사가 오면은 뻥튀기 하는 사람 오면은 그냥 그 튀겨서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버리자니 죄만스럽고 도대체 시루를 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시간은 없고 바쁘기는 하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떡집에서 떡을 사다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 떡집에서 떡을 사다 올리니까 편리하고 깔끔하고 보기 좋고 맛있고 그런데 또 이 시루를 우리는 찌는 습관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시루를 안 찌니까
또 뭔가가 서운한 것 같고, 또 씨를 찌면 이 씨를 찌면은 버려야 되고, 떡집에서 떡을 사도 떡이 많으니까, 떡이 많으니까, 무당집엔 떡이 많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옆집도 저도 먹고, 뒷집도 저도 먹고, 갖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저도 먹는 사람도 없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무당집에서 나온 거라면은, 그저 그냥, 에휴, 놓고 가세요. 나 하지. 고맙다고도 안 해. 그러니, 어느 때는 시루만 찌면은, 내가 이 맛없는 떡을 올리는 것 같아서 죄스럽고, 떡집에 있는 떡을 갖다 올리면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스럽고, 그래서 어느 한, 이번 달에는 시루도 한번 쪄봤다가, 이번 달에는 떡집에서 떡을 사다도 올려봤다가, 다음 달에는 시루도 쪄봤다가, 이번 달에는 콩설기도 쪄봤다가, 다음 달에는 백설기도 쪄봤다가, 그 다음 떡엔 무지개 떡도 쪄봤다가, 별걸 다 해봐도, 별걸 다 해봐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기운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루 찌는 걸 지금 사실은, 저도 시루 찌는 거를 이제 안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 전까지는 초하루 버리면 매번 시루를 쪘는데, 이제 시루 안 찐 지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시루 안 쪄도, 안 찌니까 안 쪄도 큰 문제 없더라고요. 떡을 반드시 시루에 쪄야 되느냐, 떡집에서 사다 올려야 되느냐. 아마 요즘에는 아마 떡을 시루에서 찌는 거 모르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굿당에 가서도, 굿당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들, 우리, 제가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굿당에서도 시루가 막 10개, 12개씩 막 그렇게, 놓고 굿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루 뭐 2개, 3개, 6개, 요 정도 놓고, 그것도,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요 시루 밑에 조금 깔아서 요건 하나의, 형식이고, 형식이고, 안 하면 서운하니까, 안 하면 서운하니까 하는 정도지, 오히려 지금은 떡집에서 떡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보편화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밥도, 밥도 매달 초하루에 해서 올리면은 그 저녁 때 되면 뻣뻣하게 마르지, 여름에는 반나절, 한나절만 돼도 이게 떡이, 밥이 쉬어요. 그럼 이것도 버리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다, 일반 쓰레기다 해서 그냥 집에다 놔두면 냄새나지. 그래, 초하루 보름으로 밥을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저는 지금 초하루 보름에 밥 안 올린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초하루 보름에는 밥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 간혹 보면은 어느 때는 밥을 저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나 올리지. 예, 저는 이 밥이나 떡이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올라가면은 될 거라고 봐요. 된다고 봐요. 저는 실질적으로, 떡은 빼놓지 않지만, 밥은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매주 나물 매달 초에 나물이나 전이나 부침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물을 뭐 세 가지를 하면 되냐, 한 가지만 해도 되냐, 부침개도 한 가지만 하면 되냐, 두 가지만 하면 되냐, 세 가지만 하면 되냐. 예전에는 이 신당에 기름 냄새를 풍겨대서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하지 않으면은 또 재수가 없다 그래서 후라이팬에다 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솜씨도 없고,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부침개집에서 사다 쓰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어느 경우에는 요즘 집에서도 제사 지내려면 전부 시장에 가면 전집이라는 데서 사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요즘 굿당 다녀보시면 굿당에서도 전을, 부침개를 굿당에다가 전문으로 해서 배달해 주신 분들이 전국에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제 선배만 해도, 제 윗대 선생님들만 해도 이 떡도 집에서 임절미도 직접 다 만들었고, 약식, 찰떡 이런 것도 다 집에 만들었어요. 송편도 만들고. 굿 한번 하려면은 거의 준비가 거의 그 전날, 하루 전날, 굿 준비하는 데만 하루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굿이 끝나면은 그 오만 그릇도 치우고 설거지 해야 되고, 심복도 개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하다보면 그 다음날도 하루도, 그러니까 굿을 한번 하면은 건 3일이 지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굿당이라는 데 나가려면은 실력님 김을 모든 거 다 옮겨 다녀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정답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먼저 나한테 내리꾸스레졌든 가리꾸스레졌든 유튜브를 보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럼 또 그렇게 해봐. 그러겠다가 또 다른 선생님 만나면 또 이게 맞다. 또 그렇게 해봐.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제 내 스스로 아우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아니 나는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도 내가 습관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한테 오신 실령님, 여러분한테 오신 조상님도 내가 처음에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 그 중에서 내가 아무리 습관을 바꾸고 싶고 내가 아무리 습관을 들이고 싶어도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용을 안 하는 한계점이라는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달 밥을 안 올리면 나는 재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밥을 안 올려도 떡은 올려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에 7시에 옥수수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뭔가가 찝찝해. 나는 처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옥수수를 3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3번 올려야지만 나는 마음이 편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기도 안 하면 그냥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나는 인식기도 안 하면 이빨을 안 닦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자기 습관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내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어떤 정확한 형식과 절차와 규칙을 이렇다라고 정해놓는 육법전서 같은 무당생활 규칙이라는 법이 어디 정확하게 마련된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하는 흉내를 내다가 그 다음에는 나에게 맞는 내 할머니가 나에게 원하는 내 신령님이 나에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정착이 돼가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게 맞대요 이렇게 하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더 믿고 따르시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제가 정답이라고 지금까지 1500편 정도 강의가 됐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도 제 경험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옥수를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1년 미만 되신 분들, 6개월 미만 되신 분들은 최소한 아침에 한 번은 갈아보셔라. 아침에 한 번 정도는 갈아보시는 것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옥수도 갈지 말고 살으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내 방식이 옳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처음에 무당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이상하게 우리 정법사 정대감은 옥수를 자주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그런 말을 다 했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 스스로도 옥수라는 것이 신령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이 음식이나 떡이나 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없이 살고 먹고 살 것이 없던 그 시절에는 옥수라도 갈지 않으면은 정말로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떡이나 밥이나 과일이나 이게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옥수 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떡을 쪄서 올릴 시간이 있으면 떡집에서 사다 올리고 떡집에서 사다 올릴 시간이 있으면 밥을 줘서 올리고 밥을 할 시간이 있으면 과일을 하나 사다 올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저같이 100%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방법을 한번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제일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고 뿌듯하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는 길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무속판에서는 어차피 만신만법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법 틀리고 저 사람법 틀리고 나한테 맞는 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누린겁이라고 안 먹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매번 육식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처럼 불사님 앞에 생선을 안 올리면 재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산에 굳이 안 가더라도, 저처럼 백일기도 안 해봐도,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묘식기도 인식기도 안 해도 충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무엇이 정답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자면은, 제가 무당이 됐을 때, 제가 무당이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제가 무당이 된다고 나섰을 때, 저는 제가 첫째로 행복한 무당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내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무당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제가 두 가지를 결심을 하고 제가 무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평생 지금까지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제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강압적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초하루에 보름에 아침에 옥수수 갈기 싫은데 억지로 그걸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 이상 어느 때는 귀찮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있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정말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옥수수를 하루에 한 번 갈든 두 번 갈든 세 번 갈든, 떡을 쪄서 올리든, 떡집에서 사다 올리든, 밥을 올리든 안 올리든, 나물과 전을 해서 올리든 안 올리든, 가급적이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형편, 시간적인 형편, 육체적인 형편,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실력도 그것을 제일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어차피 무당이라는 직업을 한번 선택한 이상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낼 일인데,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상태에서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맞은 무속대입니다.